자, 권성모, 지금 뭐뭘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아니, 이 어떤 걸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쭉 보면은 해석할 수 있고, 왜 그런지 다시 보면은 내가 이걸 안다 모른다가 안 나와요. 이상합니다. 5번.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오케이, 싱거는 무슨 싱거야? 싱어지. 싱어.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얘 저번 있지 않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잘하는, 그러니까 좋은 가수이다. 그녀의 곡들은 엄청나다.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B의 3번이네요. 네. Or Jane and Laura sisters. Jane 그리고 로라는 자매니? 그랬더니 No, we aren't sisters. We aren't sisters. 그래서 아니, 우리는 자매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Are Jane and Laura sisters? No, we aren't. Although they aren't sisters. 아니, 그들은 무슨 자매가 아니다. 대인은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Jane and 로라를 여자,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들.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이고, 드디어 됐네. 그 다음에 다음 해야 될건 아이고, 드디어 완료라고 쓰네. 그 다음에 왜 이래? 껐다 다시 켜야 되나? 창을 하나 더 열어야 되겠네. 새 창. 쪽으로 오고 성모 뭘 틀렸나 보자. 요거네요. 그래서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y are ours.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두 개의 노트가 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데셔왔어요? 데이는 two notebooks. 대신 왔죠. 네. 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Ours는 이거 한 장만 있진 않을 텐데. 이게 여러 장인데. 일단 Ours는 뭐예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대명사요. 소유격 대명사는 내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러던가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요. 그러면 hou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There are two notebooks. hours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There are two notebooks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our two notebooks. Our notebooks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네, 뭐 이래 말도 안 되는 걸 씁니까? 네. 어 분명히 네가 ours는 소유격 대명사라며. 네. 어 그럼 네. 네가 말하는 설명의 의미를 몰라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소유격이랑 명사. 그러면 여기에 ours의 소유격은 뭔데? Our.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뭔데? 우리들 그것들은 우리들의 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들의 공책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urs는 our notebooks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하는데 그걸 그렇게 헤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뜻이었더라? 읽거든?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뭔 소리예요? 바로 가자. 벌써 자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That t-shirt is hers. That t-shirt? is hers. 그러면 hers는 뭐예요? hers는 소유격 대명사요. 그럼 hers 대신 뭐 써도 돼요? her plus t-shirt. her t-shirt라고 하면 되죠. 뭐. her t-shirt. that t-shirt is her t-shirt.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그녀의 티셔츠다. 예, 지우 어머님.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30분 이내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예예예 예, 알겠 예 알겠습니다. 아 길 건너편의 소아과라고 말하기가 알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야 너 다 하고 나서 길 건너편에 소아과 있지? 드림 소아 거기에서 주사 맞아야 된다고 글로 먼저 거기 갔다 가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His basketball is in the box. 뭔 소린데 그러면? 그의 농구공은 상자 안에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데? Where is his basketball? 이게 무슨 소린데 그러면? 어디에 있니 그의 농구공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데?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뭔 소린데 그러면? 어, 네 개 쿠션이 소파 위에 있다.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얘도 제목을 제대로 해왔네 뭐. 똥강아지야. 이름 바꾸기. 아유 이제 완료라고 쓴다. 그러면 다음 과정은 보자. 성모가 10이네. 단어랑 교재 시험입니다. 네. 네, 스피킹 제출했어요? 네. 스피킹이랑 매칭이랑 테스트 100점 맞았나요? 네. 100점 맞았습니다. 와우. 그러면 단어 시험 치고 나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면 교재 시험 치고 제출합니다.